만드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일단 렛이나 기타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열고 키 필드들이죠. 필드들을 작성해 줍니다. 필드 혹은 다른 뭐를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임이라는 키에 들어가는 값은 슈퍼맨이 들어가고 그리고 age라고 하는 또 키 key value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25 이렇게 되죠. key value 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ey 더하기 value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또 재밌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기다 let name 해서 이번에는 birdman으로 할까요? birdman 있고 그런 다음에 let age 30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적어줬을 때 요 콤마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브젝트 리터럴 내에서 이렇게 필드를 구별할 때는 콤마를 적고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뒤에 세미콜론을 적는다는 거, 그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컨솔로그를 하는데 OBJ를 한번 보는 거죠. OBJ 하면은 이렇게 name, superman, age, 25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키워볼까요? 네.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상당히 또 재밌는 현상이 뭐냐니까 여기다가 위에다 만들어 놓은 name 하면은 여기 있는 이 name은 key가 되고 여기 있는 이 name은 밖에 있는 요 녀석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외부에 있는 걸 가져와서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ame은 birdman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 age도 이렇게 age를 적게 되면 지금 25에서 30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얘가 가리키는 건 얘고 얘는 key예요. 이것을 줄여서 그냥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ame age 하면 여전히 birdman 30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name만 있으면 이것은 이런 의미와 같다는 거죠. 이런 의미와 같고 그럴 때 이 녀석은 밖에 있는 어떤 뭔가 variable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리터럴 내에 function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function은 우리가 method로 얘기를 합니다. create에서 function 하고 그냥 간단하게 console log hello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걸 쓸 보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obj가 아니라 obj.grit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은 function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implement 한다고 해야 되나요? evaluation 하면 그 결과가 hello가 이렇게 도출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이거 앞에 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적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 간편하죠. 그렇죠?